안녕하세요. 밝은 미래 교육 이영길 대표입니다. 자녀 교육과 진로 상담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만날 때면 늘 다양한 고민거리를 듣곤 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의 고민은요, 크게 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학생을 둔 어머니들께서는요, 사춘기 남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뭐니뭐니 해도 스마트폰 문제가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중독 같다, 또는 야동을 많이 보는 것 같다. 이처럼 대부분의 남학생 사춘기는요,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교환학생을 많이 보내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들께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하게만 되면 참 좋겠다, 영어를 잘하는 건 나중 일이고요, 그렇게 이 게임을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해오셨습니다. 또 여학생 사춘기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의 고민은요, 아이가 이성교제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 같은 그 동성 친구와 갈등이 많은 것 같다, 힘들어한다. 이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은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역시 늦잠, 많이 게으르다, 습관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킨다, 방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다, 정리 정돈이 너무 어렵다. 네 번째는요,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짜증과 반복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분노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간 긍정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 때문에, 학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 성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꼭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공부해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니? 이런 말은 금지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녀는요,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해라 소리만 안 해도 부모님들은 50점은 넘습니다. 그리고 공부해라 그래봤자 효과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 불안감, 그리고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을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합니다. 이처럼 크게 여섯 가지 문제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런 갈등들은 어떤 부모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전문가가 봐야 보이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겉으로는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면의 세계는 고민과 갈등이 많죠. 그걸 이제 부모님 앞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형태지 결코 그런 고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여섯 가지 큰 유형이 이제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두 가지 큰 유형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아이들이 거부감, 그 다음에 반항심, 그리고 화를 자주 내고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또 유형은요, 아이들이 자기만 아는 자기애성 성향이 너무 강해서요, 일방적인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만 사는 공주병, 왕자병 같은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다 보면 자기 부모를 종처럼, 하인처럼 막대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공격적 성향과 일방적 성향이 같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심각한 사춘기 부작용, 갈등은요, 부모님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요, 상실감, 불안감, 우울감, 그리고 부모님의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아이들은 감정 조절 장애까지도 겪는 심하면 이제 그런 아이들도 좀 있고요. 후자는 남의 생각이나 남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서 장애도 겪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유형이 문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은 부모를 우울하게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주고요.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쉽게 얘기하면 뭐, 단근과 채찍이라 그럴까요? 이 양날의 검이 필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아이에게 그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해줘야 되는, 이런 게 안 되다 보면, 제가 지금 두 가지 경우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어떻게 길을 찾지 못하고 미로에 빠져서 많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 자녀 때문에 그 부모님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대충 이렇습니다. 자녀도 그 굉장히 표정이 어둡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모님들도 역시 표정이 어둡습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많고요. 좀 불안한 감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부모님들의 만나보게 되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극심합니다, 사실. 그리고 많이 좀 자녀의 관계를 불편해하죠. 어떻게 그 대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편안하게 해 줘야 될지 잘 몰라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말과 행동, 언행이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를 못하시죠.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다시 그렇게 미로로 빠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그러한 그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부모님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배우자, 엄마든 아빠든 배우자나 자녀의 말을 자주 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부모의, 그러니까 자녀의 말을 자주 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태도가 벌써 몸에 배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끊는 부모님의 특징은 자신의 말만 계속해요. 그리고 좀 많이 따지거나 공격적인 말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그 책임을 돌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잘 인정하시기 어렵겠지만요.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태도로 이런 현상들을 갖고 있어요. 약간 중독 증세인데요. 자, 음주, 흡연, 쇼핑 중독, 그리고 부모님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게임을 안 해서 그렇죠. 뭐 뉴스 또는 뭐 SNS 다양한 그렇게
부모님들도 스마트폰 중독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특별히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복적인 종교에 중독된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기복적인 종교에 중독이 되면요, 어떤 율법적인 신앙이라 그럴까요?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것만 옳은 길이 선. 이렇게 되면요, 배우자 자체가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특징 중에 이렇게 중독 증세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봤습니다. 또요, 제가 지난번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자녀들의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문자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게 있지만 특별히 글로 된 편지, 종이에다 쓰는 편지를 쓰길 권해드리고, 이보다 더 좋은 거는 영상 편지예요. 스마트폰 뭐 사진 많이 찍고 그러시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 편지를 자주 보내주시면 자녀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요,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행복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삶의 질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시고요. 자녀나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편할 날이 없어, 이렇게 원망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부모님들은 배우자나 자녀의 장점, 좋은 점,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뭘 좋아하고, 만족해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은요, 안타깝지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다, 넌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잘 못하시거나 안 하고 계십니다. 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아니요, 사춘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좀 그런 성향이셨나요? 아니면 자녀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셨나요? 제가 아까 그 여섯 가지 큰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게임 중독 또는 이성관계, 아동보는 문제, 게으름,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나라 집집마다 문제 유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또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자녀도 갖게 되고 부모님도 갖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 사춘기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배울 기회가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또한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본성에 충실하게 또는 본능에 충실하게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뭐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겪는지, 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 또는 형들이 어떻게 사춘기를 잘 극복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본성에 충실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어쩌다가 부모가 됐고요, 또 어쩌다 보니 뭐 어른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 본성에, 본능에 충실하게 아이들과 그 대화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능과 본능이 충실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충돌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지치게 되고 부정적으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좋은 악기일수록 조율을 자주 한답니다. 싸구려 악기는 조율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아예 조율을 안 한대요. 부모 자녀 간에 좋은 관계가 되려면 조율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조율되지 않는 악기에서 나는 소리는 삑사리가 나죠. 예.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납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화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조율되지 않는 본능을 가지고 또 부모도 조율되지 않는 본능을 가지고 서로 대하며 충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조율이 돼야 될까요? 예, 당연히 부모님들이 조율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조율돼서 좋은 소리를 내시면 그 듣기 좋은 소리가 자녀로 하여금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친 소리, 삑소리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율되지 않는 부모의 태도, 즉 몸가짐, 마음가짐은 자녀로 하여금 조율되지 않는 소리를 내게끔 하게 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왜 선생님은 계속 부모만 갖고 이렇게 타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오래 하신 선생님이나 또는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 간의 갈등, 특별히 부모 자녀의 갈등은 전문가, 상담사 또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5% 미만이라 그래요. 나머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모님이 그 원인도 알아야 되고 또 상당 부분 거의 다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내가 먼저 조율돼야, 내가 먼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율된 부모님들, 좋은 소리를 내는 부모님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태도인데요. 왜 솔루션을 먼저, 해법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태도 쪽으로 자꾸 가느냐 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먼저 고쳐지고 마음이 먼저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자녀를 행복하게 해도요, 행복하려고 해도 그거는 잡소리입니다. 마음을 진동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조율된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부모는 자녀의 팬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코치나 감독처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자리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잘한다고 응원하고요, 못하면 힘내라고 응원하는, 무조건 자녀를 지지해주는 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좀 잘못해도요, 노하거나 분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비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팬처럼 대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보고 노하고 싶고 분내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생각은 잠깐이고요. 자녀를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자주 보는 스타, 운동 스타나 또 연예인 스타들이요. 장기간의 그런 슬럼프에 있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나와서 그 대중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 기다려준 팬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다. 예. 그분들의 매니저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뭐 대표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 팬 때문에. 팬이 기다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부모의 태도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구단주가 아닙니다. 구단주는 선수의 실력과 실적을 보고요. 방출하거나 내다 팔거나 합니다. 그렇지만 후원자가 된 부모는 자녀를, 물론 내다버리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예. 실력과 그 어떤 그런 예, 실적 때문에 자녀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되는 부모의 마음은요, 언제나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으로 이해하십니다. 공부 못한다고 구단주처럼 넌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비싼 돈 내고 학원 보냈는데 원가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후원자 된 부모님은 늘 자녀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학교 가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답답하거나 이렇게 커서 뭐가 될 거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그 아이의 그런 뭐랄까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불을 확 걷어치운다거나 물을 갖다 뿌린다거나 너는 맨날 늦니? 너 이따구로 커서 뭐가 되니?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요. 아이를 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물러줍니다. 아이를 주물러주고 안아줘서 깨우는 부모와 아이를 큰소리쳐서 창문을 화짝화짝 열고 깨우는 부모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내가 후원자인지 구단주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의 변호인입니다. 잘못 들으시면, 그러면 무조건 다 내 아이 편을 들어주고 다 오냐오냐 키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법을 알고 있죠. 규칙을 압니다.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자녀의 변호인이 된 부모님은 먼저 그 규칙을, 약속을 강요하기 이전에, 잘 지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잘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는 건 교사가 아니죠. 도와주는 거죠. 예.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가르쳐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우는 건 아이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가르치는 선생님이 효과가 있는 거지,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봐야 소규의 경일 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그래서 변호인처럼 자녀를 대한다는 거는 그 약속과 규칙을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한다고요.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너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된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강요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고 아이 스스로가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 우리 아이는 백날 해봤자 그렇게 안 할걸요. 예, 그건 부모님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부모가 설명해 주는 변호인이 되면 아이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처럼 태도를 갖는 부모들은 검사,
굉장히 따지죠. 예. 너 이랬어 안 그랬어 뭐 이렇게 따지거나 내비둬 지팔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판사처럼 심판하지 않습니다. 늘 자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서를 해주면서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언제가 될진 모르는 그 기회, 단 한 번의 기회를 아이가 선택하고 노력하게 되면 수년간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그 허망함 또는 상실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온율에 눈 녹듯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녀를 손님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녀는 내 가족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손님처럼 떠나야 될 가족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손님 같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예,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손님처럼 손님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모님이 성장하신다 그러면 좀 말씀이 이상한데 그런 태도를 갖게 되신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태도입니다. 친절히 대하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결코 부정적인 태도나 일탈이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은 한 30년 그렇게 손님처럼 대접받다가 이제 우리 부모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떠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30년간 대접 잘 받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가 내 아빠라 전 너무 좋아요. 저도 내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할게요. 친절한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친절을 놓치지 않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사랑받아야 될 자녀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자녀는 부모님의 원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받아야 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자녀가 안타깝지만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코치나 감독이나 구단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검사나 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자녀를 후원해주는 팬이 돼야 되고요. 또 자녀를 손님처럼 대해주는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30년간 나에게 맡겨진 손님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있죠?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증오, 무관심, 또는 학대, 이런 걸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의가 뭔지 아시죠? 나만 옳다.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생각도 옳습니다. 배우자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같은 말은 뭘까요? 예,
내 의의가 아닌 네가 옳다. 상대방의 의의가 사랑의 정입니다. 그래서 그 옳아요. 그런데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네가 틀려, 네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옳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배우자나 그 자녀의 행동과 말을 기다려주거나 어느 일정한 시간에서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는 결코 내 의의를 강요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 말이 맞았는데 그 아이 말대로 하다가 보니까 실패하거나 틀렸어요. 그래도 내 생각이 틀렸잖아. 앞으로는 내 말대로 해가 아니고요. 그 결과에 주어지는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 실패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예.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또 짜증도 나고? 예. 그럴 수, 화도 날 수 있죠.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인정해주는, 그 공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감해주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상담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뭘 힘들어하고 어떤 원인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되로 그 아이를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마도 짜증나고요. 아이처럼 엄마도 똑같이 어쩔 때 보면요. 아이 엄마가 아이 아빠가 똑같아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 누가 자녀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부모님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고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15년, 20년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 기르고 양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 순수한 사랑의 씨가 가꾸어지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가장 깊숙하게 있는 그 사랑의 씨에, 그 씨앗에 이제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햇빛도 보게 해서 이제 그 사랑의 씨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러주시면 됩니다.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마칠까 합니다. 우선 저처럼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의 이름과 얼굴과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어요. 저는 제 아이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이의 이름을 저처럼 한번 따라서 불러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그리고 여름아 사랑해. 네, 여러분도 따라해 주세요. 여름아 사랑해. 여름아 사랑한다. 아빠는 여름이를 너무 사랑한다. 여름아, 아빠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너와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단다. 여름아,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잘 가주고 공부하기 많이 어려울 텐데 늘 숙제 공부해줘서 아빠가 정말 고맙다. 아빠도 여름이처럼 이렇게 잘 못했는데 여름이는 정말 참 잘하는구나. 여름이는 아빠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여름아, 아빠는 여름이가 공부 못해도 사랑한다. 여름아, 여름이가 좋아하는 거 아빠도 좋아해.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울림이 있으셨죠? 그게 사랑의 씨앗이에요. 그 울림을 내 아이에게 전해주는 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옳다는 사랑에 반대되는 거 그거 버리시면 내 아이가 옳다,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래 내가 옳다, 너 얼마나 아프니?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의 씨에 물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